분위기 잡아? 어이, 무슨 기대? 무슨. 안녕하세요. 왜 아무 말도 안 해? 아니, 오빠부터 하는 줄 알았지. 아, 안녕하세요. 마리클레르 구독자 여러분. 배우 윤찬영. 배우 박지우입니다. 저희는 지금 우리 학교는 에서 남은조 역할, 이청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의 10 페이버릿 물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꺼졌어요? 네. 그럼 저부터 소개를 할게요. 네. 저는 카메라들인데요. 이거는 영화 빛가철 배종대 감독님께서 제가 필름 카메라를 좋아하는 걸 아시고 이걸로 입문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저한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폴카인데 이걸로 찍고 사진첩에 기록해두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의 물건은 향수입니다. 향기를 맡으면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그래서 자기 전에 침대에 뿌려놓는다든지 아니면 외출할 때 기분 좋은 날에 뿌리곤 합니다. 하나, 둘, 셋. 아, 근데 그럴 줄 알았어. 아니, 이건 다 똑같죠. 알람 소리에 일어나기 맞아, 때문에 맞아. 가장 먼저 짚는 아이템은 그쵸? 핸드폰일 수밖에 없죠. 연기책 이런 거를 하려다가 그 너무 가식적이다. 너무 가식이기 때문에 건너뛰고. 케이스가 예쁘네요. 지민 역할의 진영 배우님이랑 효령 역할의 고윤 배우님이랑 같이 만든, 직접 만든 케이스입니다. 알죠? 유튜브로 다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그건 뭔가요? 이거는 저희 어머니께서 주신 천주교 묵주 팔찌입니다. 신체 일부처럼 하고 다니면 되게 마음이 안정되고 좋더라고요.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각인해 주신 샤프인데 빛나는 배우님 지훈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중1 때 막 각인해 주셔서 항상 이거를 지니고 다녀야 뭔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내가 언제 들고 다녔지? 네. 근데 갑자기 존댓말을 하니까 어색하긴 하네요. 그럼 하지 말자. 자. 너무 티가 나는데요? 우와. 아. 뭐예요? 저는 이거 반지인데요. 이제 성인이 된 기념으로 저희 할머니께서 맞춰주셨거든요. 다섯 손가락에 다 되게. 아. 그래서 이거를 항상 자주 끼고 다닙니다. 이번에 그거 뭐예요? 저는 제 유니폼 항상 입고 다니던. 근데 오리털이 너무 많이 빠져요. 여기 지금. 그래서 동기들한테 물어봐도 다 그런데요. 정말 아구루깡으로 계속 입고 다녔습니다. 갈수록 더 빠지더라고요. 다 빠진 줄 알았는데. 촬영 현장에서도 엄청 자주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맨날 봤어. 집에서 갖고 온 거야? 쳐지 마. 안 속아. 저는 뿌링클이랑 뿌링뿌링 소스입니다. 아, 진짜 맛있어요, 이게. 드셔보셨나요? 뿌링클? 아니, 맨날 시키셔가지고 옆에서 뺏어 먹었잖아요. 촬영장에서 저랑 지민 역할 진영 배우님이 맨날 뿌링클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거 매일매일 먹었습니다. 근데 순살만 드시지 않으세요? 아, 이거 순살이네, 그냥. 네, 순살이에요. 모양을 네. 그렇게 만든 거네. 네, 순살이에요. 순살. 네, 꼭 뿌링뿌링 소스는 두 개 시켜야 돼요. 이거 하나 다 먹을 때 뿌링뿌링 소스가 한 개 반 쓰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꼭 두 개를 시켜서 넉넉하게 먹습니다. 나는 잘 안 찍어 먹어. 왜? 귀찮아서. 아, 이게 소스 맛이 대박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짬뽕이고요. 제일 좋아하는 음료는 아바라입니다. 아바라 아세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아초만 먹는 스타일이라. 아바라를 왜 모르세요? 모른 척하지 마세요. 아, 진짜 몰라? 그래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바닐라 라떼입니다. 아메리카노는 써가지고, 그러니까 마실 순 있는데 즐겨 마시지 않고요. 아바라를 제일 좋아합니다. 짬뽕은 365일 짬뽕만 먹을 수 있어요. 건강만 괜찮다면. 네. 네. 아, 이거 뭐예요? 이거 우리 실버 장난감 보고. 저
살려주세요. 실버 장난감인데요. 아침에 갖고 나올 때 놀아주는 줄 알고 눈 뜨자마자 막 앉아가지고 야옹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실버야 미안해. 또 오늘 하루는 좀 심심해하겠다 하고 다 가져왔습니다. 이걸 왜 분리칠 수 있어요? 고양이 다루듯이 좀비한테 흔들면 좀비를 유인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정신 팔려서 아마 얘를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는 장우산을 준비했는데 좀비를 물리칠 수 있는 거를 부엌칼을 들고 올 순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하고 장거리용으로 쓸 수 있는 장우산 괜찮다. 준비했습니다. 응. 방어도 할 수 있고 좋은 거 같아. 아 맞네, 방어도 되네. 네. 그걸로 어떻게 신호를 보내죠? 들어보세요. 네. 이게 평범한 크록스 같지만 이렇게 하면은 불이 나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반짝반짝 하면은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저도 같은 맥락이긴 한데 네. 이걸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저희 집에는 레이저가 없어서 이걸로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쏘면은 어딨나요? 어? 어? 무슨 일이야? 오늘 아침에만 해도 켜졌거든요? 이거 CG 해주세요. 어? 나오는데? 아 나오는데 이게 아닌데? 아 이렇게 해야 되네. 이걸로 어떻게 구조신호 보내? 아니 이걸로 어떻게 보내? 건전지가 다 됐나 보다. 저는 다이어리인데요. 제가 최근에 다이어리 새로 사고 다이어리 꾸미기까지 했어요. 아 직접? 네, 이거 스티커를 다 붙여서. 좀비 세상에서 이제 외롭고 힘들고 그러면은 다이어리에 털어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다이어리를 픽했습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크록스. 이거 지우 배우가 생일 선물로 준 건데 오른쪽에는 제가 좋아하는 축구로 완전 꾸며주고 왼쪽에는 차들로 꾸며줬단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모아놓은? 그래서 촬영 갈 때 주로 신거든요. 근데 뭔가 마음의 안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크록스로 정했습니다. 되게 많이 신었나 봐요. 더러워졌네. 아 열심히 신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많이 신을수록 좋죠. 축구하구나. 보약을 마셔? 저는 이게 저희 할머니께서 직접 홍삼 기계에 다려주신 홍삼인데 이제 학업이랑 연기랑 병행하면서 이 홍삼빨로 이겨낸 것 같습니다. 어? 광고인가요? 아니 우리 할머니가 해줬어. 아 그렇구나. 우리 할머니가 해줬어. 저는 축구로 다져진 체력이기 때문에. 근데 지워할 때는 축구할 때 안 힘들더라고요. 촬영이 축구보다 더 뭔가 체력적인 소모가 컸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축구를 하는데 오, 나 오늘 왜 이렇게 몸이 가볍지? 싶으면서 안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의 체력적인 기반은 이것으로부터. 이거는 인조잔디용이고 이거는 풋살 환대. 예쁘죠? 네. 잘 어울리지 않나요? 검정, 완전 검정색이랑 민트색. 저는 기억나니? 와 갑자기 반말. 기억나니? 초코우유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 학교는 촬영을 하면서 액션이 많다 보니 액션을 항상 하고 나서는 저랑 오빠 꼭 초코우유를 마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이 편의점 가면은 다른 배우들 것까지 다 사서 초코우유를 나눠 마시고 그렇게 이걸로 힘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빠도 이거 보면은 지금 우리 학교는 때 촬영 생각도 나고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게 됐습니다. 저 주시는 거 마셔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2월 18일까지. 네. 뭐가 화려한 게 보인다. 왜 분위기 잡아? 무슨 기대? 무슨? 어제 또 지우 배우가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오늘 여기 현장에 바로 와서 어제 졸업식이었지만 오늘 봤기 때문에 졸업을 축하해 주려고 꽃다발을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 또 있어? 손편지까지 어제 밤에 이게 뭐야? 직접 썼습니다. 너무 고맙기도 하고 해서 이거는 집 가서 혼자 네 보세요. 보고 나서 눈물 셀카도 같이 찍겠습니다. 그럼요.
지금까지 저희의 10 페이버릿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3월에 나오는 마리클레르 박지우 배우와 저와 함께 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는 또 넷플릭스에서 계속 있으니까 꼭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